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이해하는 삶인가, 인생을 공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좋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또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드리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약간의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도피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배운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보다 가정을 배우고 또 이해한다는 것은 조금 완충지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별로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가장의 경우라고 해도 좀 배우고 공부하자, 그건 아마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우기는 뭘,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러면 조금 심란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별로 할 일이 없다. 어제 그 말씀을 서론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감정이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험하고서도 얼마든지 뒤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체험을 갖고 또 이런저런 경험을 가지고도 뒤로 빠지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고 또 전혀 달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험한다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격적인 만남과 함께함이다, 그런 것입니다. 가정이 좋은 것은 세계적인 분하고 살기 때문은 아닙니다. 또 엄청나게 서로를 공부해서 잘 알아서 정말 잘 이해받고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있어서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들이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회피하지 않고 부딪히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회피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려 들지도 경험하려 들지도 그리고 만남을 가지려 하지도 않고 동상이몽 속에 그냥 동거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인격적인 만남, 또 인격적인 동행.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얘기할 때 그 말에 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하지 않으셨고, 그 말씀이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어떤 부분과 맞는 말씀인지를 연결시키려고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그런 일에 골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에 글쎄요 큰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려 하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만나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그만큼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단계입니다. 새로운 레벨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굳이 애써 피하고 나는 그냥 구도자의 삶을 살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나는 내 믿음을 지킬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한 지체가 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 가운데 함께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지내고서도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나는 저분 잘 몰라요. 초기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예, 그거는 서로를 정말 모르거나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겁합니다. 만남을 회피하는 것이고 예, 그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몫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 되는데 저의 몫이 분명히 있고 제가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저 된 것에 여러분의 영향과 몫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만큼 비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서도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점은 참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비겁합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런 것입니다. 충분하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어떤 존재도 그만큼 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성경 구절을 콘코던스식으로 예, 무슨 오늘 말씀도 뭐 지혜자, 성경에 지혜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지식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어떤 단어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이 예,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마서에는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예,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 천국의 판타지에 보면 그 주교가 나오죠. 신학 교수하던 주교가, 그런데 어디가 있느냐,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옥은 뭐가 죄를 많이 짓거나 무슨 신학교수 하면서도 뭔가 꿍꿍이 속이 있었거나 스캔들이 있었거나 뭔가 비리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옥에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논쟁하는 사람들이 주로 알아서 가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도 그는 늘 그런 물음표를 달고 세미나 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루이스의 상상력에 의하면 천국에서 만난 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질문이 없고 대답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가 아주 실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놈의 데가 다 있어. 그래서 지옥으로 그는 자발적으로 떠납니다. 세미나 하러 가야 돼. 그런 거와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인 동행입니다. 지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대면하지 않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두려워할 이유는 예, 푸틴을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만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한국에서 집회가 있는데 몹시 두렵습니다. 나흘 동안
말씀 집회를 그것도 한 여름에 하기 때문에 원래 봄에 해줬으면 하는 이제 생각을 그 목사님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어렵다 했더니 여름으로 잡았는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어떤 말씀을 나누고 어떤 유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번에 그 집회에 있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그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면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이죠. 방송 설교하듯이 제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냥 하면 편한 거죠. 근데 그건 비겁하죠. 비겁합니다. 제가 교회 층들이 어떻습니까? 연령층은 어떤가요?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기대감은 또 그런 분포도는 어떤가요?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까요? 뭐 아마추어같이 왜 그래? 프로 강사들은 다 준비된 자기 말씀으로 압도해서 할 텐데 그러나 만남이란 것은 그렇지 않죠. 만남이란 우리가 누구와 식사를 하는데 그냥 좋은 데서 먹으니까 무조건 좋을 거야 그럴 리는 없죠. 미리 물어보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게 심란하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제일 힘들어. 뭐에 알러지는 없는지 피하는 음식은 없는지 또 물어보는 거죠. 되게 까다로운가 봐. 괜찮아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짜장면도 괜찮고 뭐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지가 않은 거죠.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대면하는 것입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그분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맞춤형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훌륭한 지적 호기심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 세계가 뭔가를 필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할까? 그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주 아주 오래된 그 질문, 내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남아있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이 예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조선의 민중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그게 뭘까? 그보다 오늘 내가 이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대면하시는 한 인격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몇 명 안 된다, 만나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가 명함집만 해도 몇 권이에요. 그 사람들과 다 관계를 갖고 있나요? 그 사람들과 다 함께 지내고 있나요? 전혀 그러지 않죠. 거래상으로 한 번 본 것뿐이죠. 내가 누구의 누군데 안다고, 우리 동창의 친구인데 안다고, 그거는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어쩌다 만나서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껄끄럽고 나에게 조금 되면 상처를 받는 그 사람이 두렵고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행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만남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몇 명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동아리 지내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같은 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순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이 세상의 시간으로 한 2억 만 년 정도 같은 순을 지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다.
근데 제가 왜 그 생각이 옳은가를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 이건 저의 상상력이에요. 천국에 가니까 사람 자체가 몇 명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몇 명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 아우 저 사람은 이제 이만 다른 교회 가줬으면 좋겠어라든지, 그죠?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조금만 만났으면 좋겠어라든지,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세상에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TV에서 보고 길거리에서 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 소품, 무대의 소품들, 그죠? 무대의 소품들이라고. 실제하지 않는다고요.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에 있고 무슨 프랑스에 있고 사람들은 그냥 소품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란 사실은 내가 만나는 몇 명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나는 잘 몰라. 1부에 오는 분도 잘 몰라요. 3부에 오는 분도 잘 몰라요. 전 일부 예배만 드리고 교사에서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소품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함께 인격적인 나의 몫을 다하지 않는다면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놓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오늘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예요? 단짝 옆에 친구 한 명 하고 나면 물리죠, 물려. 예. 2학년 때는 다른 애 만나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예. 제가 충격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갔는데 저하고 2년간 거의 옆에 앉았던 친구가 또 3학년에 올라가서 또 제 옆에 앉았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는 얘는 나하고 제일 친하다. 그때 선생님이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 적어보래요. 그랬더니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얘를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얘는 두리번 두리번 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안 쓸 걸. 근데 둘러봐도 걔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래도 2만원 애는 없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기 때문이고 제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거든요. 근데 얘는 더 좋은 친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찾더라고요.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도 제일 친한 친구이긴 하죠. 그런데 같이 지내지 못하니까, 같이 못 만나니까 점점 이제 공유하는 점들이 멀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분과 늘 대면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또 그분의 눈치를 살피며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가 뭐를 원할까 그런 거죠. 아내가 부엌 일을 오래 하면 남편들은 불안해지죠. 뭐 할 거 없나, 내가 뭐를 안 하진 않았을까, 무관심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녀들이 뭔가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부모들은 전전긍긍하죠. 조금 지가 알아서 하고 잘난 자식을 좀 나는 낳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건 비겁하죠. 비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과사전과 같은, 탤런트와 같은, 아니면 작품 속의 인물과 같은 그런 가상적인 인물을 절대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손이 갈 뿐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신랑을 두고 말합니다. 아이고, 새우깡도 아니고 손이 가요, 손이 가. 늘 손이 간다. 그건 결혼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신랑이 좀 실치치 못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인격적인 존재와 같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결혼식 주례사 할 때 늘 하는 얘기지만
가정은 쇼 윈도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인가 유리창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턱시도 입고 펌제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딪히고 살고 눈물과 가슴과 그리고 뭐 아픔과 혐오와 또 그리고 불편함들을 참아내고 견디고 이뤄내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인격적인 동행이란 눈물겹고 아름답고 소중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잘 모르겠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천둥과 같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의 열쇠가 되시고 중심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오직 그 과제, 그 질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서 만난 여러분들의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 만남이 소중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일부이고 그리고 저의 유일한 천국일 뿐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도 아마 그 모집단을 또 만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지겨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이 뭔가에 초대하거나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유익이나 노림수가 있는가, 꼼수가 있는가, 뭔가 떡고물이나 콩고물이나 또 무슨 고물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가,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자극과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는가. 물론 운동이나 뭐 먹는 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게 좀 동원되죠. 좀 먹고 싶은 게 있거나 뭐 먹으실래요? 그러면 먹고 싶은 게 있나. 뭐 같이 좀 노실래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여러분. 예. 물론 설교해야 되는데 그거 맡기고 어디 가서 노실래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그 알바니아에서 제가 알바니아를 가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낯선 곳을 가는 것은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슨 유익이 있어서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죠. 거기서 내 이해관계가 별로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대답은 예스냐 노우냐를 결정하는 거죠. 예. 발칸의 현지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함께 해줄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결정했습니다. 또 평일이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섬기고 아마 우리 교회가 유럽 안에서 섬기는 일에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답을 했습니다.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된다. 원고를 써서 읽고 또 뭐 두 주 전까지는 전해주고 제 좀 게으른 성격에 비해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일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실 가능성이 높다. 가족이 부탁하는 일은 항상 너무나 흥겨운 일만은 아니죠. 잊지 않아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을 가져야 되고 뭔가가 답을 줘야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인 거죠.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죠. 그래서 그냥 샤방샤방하게
한번 듣고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보듯이 이 말씀 좋아, 그리고 지나가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단하자고 하는 거예요. 결단하자고, 인격적인 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하자. 기도를 얼마를 타든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든지, 빼는 결단은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가족이 빼는, 1년 동안 나한테 무관심해 주세요, 그런 가족은 없고요. 그런 결단이란 있지가 않아요. 점점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점점 더해갑니다. 세월이 갈수록 부모에게 손이 가고 자식에게 손이 갑니다. 그리고 좋았던 기억, 좋았던 일들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또 수발하고 돈이 드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았을 때 신혼여행하고 그 다음에 좋은 여행하고 좋았던 기뻤던 기억이 있을 때만 빼고 나머지는 싹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런 일은 없어요. 동행이란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아마 저에게도 그렇지 말, 목사님 좋았던 젊었던 시절만 남기고 이제는 좀 사라져 주시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그러지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 앞에서 또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할 때는 가서 기계적인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악착같이 대면하고 바라봐야 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볼 때 얼마나 혐오스러웠을까, 얼마나 비겁했을까, 얼마나 그 불신앙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그랬을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대면하여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시고 또 말씀으로 개유하여 데려다가 타일러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시는 거죠.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피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지겨워하지 않음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깟 우리가 교회 생활 20, 30년 했다고 물리고 질리고 그랬다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실 수는 애시당초 없었던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의 결어를 쓰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짓고 그런 것들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탐구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면서 해 아래 인생의 모습을 살피고, 이 인생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과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리고 헛된 수고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그 말씀을 함께 주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은 이제 시편으로 말씀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절대 동행,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요한 존 칼빈 정도는 돼야 하나님과의 절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냥 우리 가족과 우리는 절대 동행입니다. 죽음의 반지가 우리를 떼어놓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절대 동행입니다. 누구 한 명이 요양원에 가면 같이 있어요. 제가 C.S. 루이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모 부인을 맡아가지고 그리고 전쟁에서 만난, 우연히 만난 동료가 참호에서 폭탄을 피하고 있다가 우리가 둘 중에 한 명이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부모는 서로 책임져 주기로 하자. 그런데 그 친구는 죽고 C.S. 루이스는 폭탄 맞고 파편 맞고
부상병동으로 호송되고, 그리고 제대해서 와서 그 힘든 옥스퍼드 대학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그 친구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같이 살기 위해서 예, 집을 짓고 말이죠. 저 변두리에다 집을 짓고 평생을 모신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몸이 불편해져서 요양원에 가야 되니까 요양원으로 모셨죠. 요양원으로 모시고서도 연고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 모부인에게. 그러니까 루이스는 날마다 그 바쁜 교수의 생활을 하면서 그는 날마다 그를 모부인을 병문 안 했습니다. 몇 번이나 갔느냐? 매일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갔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가서 그분을 평생 돌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임종 순간까지 돌봤습니다. 예, 그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인데 예,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했다. 자기가 아는 그 몇 주변 사람들과 인격적인 만남과 동행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온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잘 모르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라는 말은 비겁하다니까요. 그래서 뭐 가정을 이해하자, 남편을 이해하자, 아내를 이해하자, 뭐 자녀를 이해하자, 뭐 저는 그걸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모른다는 얘기는 또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아 그렇구나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이 중요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알기 원하네, 그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고 기억이 혼미하면요 가끔 내가 누군가도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예.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주 되신 것으로 거의 충분합니다. 뭐 그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충분합니다. 로마서 8장이면 내 인생은 황홀합니다.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그만큼 더 필요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사진 죽으라고 찍죠. 여러분 이번에도 휴가 가서 죽으라고 찍으셨죠. 예. 그러나 그거 다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진 한 장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내 인생을 내어주고 내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던지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중마 목사님이 제가 그 가족을 위해서 구조신호를 하다가 죽은 그 가장 얘기 설교 때 한 적이 있는데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먹먹했는데 물론 나래도 그럴 거다. 저희 가족들이 다 했네요. 그죠? 나래도 그럴 거다. 뭐 그럴 것 같습니다만 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충망쌤 볼 때 뭐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그러지 않을까.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사람은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아멘할 일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어떻게 알아요? 그 아들 딸이 뭐 비행기를 얼마나 태워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죠.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운명이 어떻게 모질어서 그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절대 동행, 무슨 우리가 칼빈이에요, 루터예요, 아니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아니면 뭐 누구예요? 아니요, 그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제 세례를 받았어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그리고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그가 무슨 엄청난 것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아니라 그가 만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당연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뭐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고 빅뱅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창조이고 그걸 네가 아느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고서 네가 변증하고 증명할 수 있느냐고. 아, 무슨 말인지 그 말을 모르겠어. 나는 그 말을 왜 하는지를 나는 그 말을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그 안에서 의지하고 살아요. 그 눈과 그 안경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관계가 아니야. 충동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가 아니야. 어떤 가상적인 생각도 아니야. 그것은 만남이야. 내가 내 어머니를 만나듯이, 내 아내를 만나듯이, 내 자식을 만나듯이, 내 친구를 만나듯이, 성도를 만나듯이,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야. 그래서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 부인하면 비겁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일에 눈이 무르지 않을 거고 피곤하지 않을 거고 그것 때문에 지겨워하지 않을 거고 그것 때문에 회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인 줄 압니다. 전도서가 그 확신을 더 해줍니다. 해 아래 다른 일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두렵기는 하지만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뇌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은,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많이 못 다이가 그만하면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나도 할 만큼 이것저것 또 해보지 않았는가. 아니요, 이제 시작인걸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과의 동행이 이제 시작입니다. 뭘 그리 하셨습니까? 네. 좀 섬기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물렸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옷깃을 여미고 마라톤 42km 뛰는데 이제 1km 뛰었습니다. 고비도 많이 넘어야 하고 숨이 넘어갈 듯한 고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과의 동행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가십시다. 오늘 말씀 저는 예, 피곤하게 하느니라를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돌아서지 말자, 물리지 말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주님의 그 명예는, 명성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일은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명예를 책임지시겠다고 말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 나의 명예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네, 나는 네 명예를 책임질 거야. 물론 네가 세상에 나가서 노벨상 받을 만큼 잘하고 모든 것에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좋은 칭찬도 받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디 그런가? 사람이란 게 어디 그런가? 부끄러운 일이 있고 수치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돌을 던질까? 세상은 돌을 던져도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앞에서 내가 대신 돌을 맞을 거고 그리고 너의 명예를 신원할 거고 너의 아픔을 대신해 줄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죠. 예. 그런 절대 동행이죠. 절대 동행. 운명 공동체로 묶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주님 나는 그 명예를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요즘 같은 때도 니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사냐? 야,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예? 어떻게 말해줄까? 어떻게 보여줄까?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영웅이라는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을 미리 알고 얘기를 안 했대네요. 뭐 경제를 위해서. 물론 리더로서의 고뇌가 있었겠지만 또 여론에서는 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저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심과 여론과 사람의 마음이란 늘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주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 피곤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